꽃이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로 화사하게 열정을 불태우라고 예쁜 색깔로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 쇼더 플랜 또는 쇼더 프로덕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의 8단계나 아니면 에이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설명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이 이제 사업 설명은 나만의 사업 설명이 될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했던 사업 설명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 나만의 사업 설명이 생겨요. 그래서 방법은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동안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업 설명, 여러 사람들의 사업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애터미 되는 확신이 있으면 저절로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횟수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횟수를 많이 하라는 거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사업 설명하면 보통 뭐 회사 소개, 뭐 제품 강의, 보상 플랜, 비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또 아니면은 내가 써봤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이게 모든 게다 사업 설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횟수를 많이 할수록 제품도 내가 써본 거 누구한테든지 많이 얘기를 하고 사업 설명도 누구든지 만나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또 하다 보면 거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아우 됐어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절마저도 나의 노하우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횟수를 많이 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업 설명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위에 바로 스폰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한테 내 지인이나 내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때 내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이분은 버거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그분한테 잘 설명해 줄 그분과 맞을 만한 그런 스폰서를 찾아서 그분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활용하는 것, 이것 또한 사업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내가 탁 꽂잡고 얘기를 하고 제품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업 설명을 우리가 왜 할까요?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깨고 내가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미처 생각지도 못해. 우리가 다꿈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서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아유, 생뚱맞게 무슨 꿈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 그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만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 설명이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고요. 또그 사람이 지금 현실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 누굴 찾는다고요? 계속 내가 설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할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해도 마음속으로는 나랑 같이 누가 하면 좋을까 하고 파트너를 찾고 또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도 그 사람한테 맞게끔 설명해서 결국은 나와 같이 할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멤버십.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자도 늘어나고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중에서 애용자가 생기고 또 그중에서 사업자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멤버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방법. 그 사람이 소비자였을 때 내가 꼭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어도 그 사람이 소비 방법만 바꿔도 이익이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제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얘기할 때, 너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런데 이거를 쓰게 되면 얼만큼 절약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도 사업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수는 누군가는 이 사람이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말 정말 좋으면은 너도 소개를 해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또 줘서 주기 위해서라도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사업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인데, 이거는 결국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고 정확히 알면 이 사업을 할 때는 누구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좀 안다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시게 되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라면 이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도 듣고 사업 설명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당한 자세. 이 사업을 할때 그냥 막그 상대방한테 갔을 때 뭔가 내가 막 열정과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이 나한테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거는 내 스스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길래 제가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저한테 관심을 더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리자의 마음, 나는 정말 성공했어 하는 승리자의 마음, 그다음에 열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업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라고 볼수 있고요. 업라인의 자세, 다운라인의 자세, 이거는 내가 할때 나는 스폰서다 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주도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운라인의 자세는 파트너의 자세인데, 파트너는 위에 스폰서의 말을 믿고, 그리고 위에 스폰서로부터 이제 배우게 되겠죠. 사랑을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서의 자세는 내가 이제 사업자다 할 때는 이제 이 복장이 특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장, 그다음에 또 말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하기 좋게끔 말투와 복장은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나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개인 사업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잘 지키면서 하다 보면 사업 설명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내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숏더 플랜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STP는 숏더 플랜도 되고 숏더 프로덕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숏더 플랜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본사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애터미라든가 월요일 날 하는 굿모닝 애터미가 있죠. 또 요즘은 어때요? 그 화요일 날 하는 ABR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날도 이제 저희 그 시스템이 많은데 요즘은 그 ABR 때문에 약간 쉬고 있긴 한데 그 ACC, BCC를 거친 사람들한테는 또 수요일 날그 RCC 프로그램이 또 수요일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요 원데이가 있죠. 이거 본사에서 하는 목요 원데이가 있고 그 외에 또한 달에 한번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죠. 또 우리 센터 자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계속 초대하는 게그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여기 좀 와봐라. 이것 좀 들어봐라. 굿모닝 애터미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같이 듣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계속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줌 미팅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게 바로 숏더 플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시간이 있다면 내가 같이 듣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야, 좀 같이 좀 들어봐. 이거 조금 같이 들어봐봐. 그래서 같이 들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컨택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 점검이죠. 현실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꿈을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내 꿈이 뭔지. 나는 사실 꿈이 있었는데, 어느덧 잊고 살았는데, 내가 애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건 정말 할수 없어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 꿈이 생겼어. 그래서 내꿈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꿈을 가졌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죠? 그 여덟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덟 가지의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렇게 집이 있지만 나는 전원주택을 하나 더 가질 거야. 차는 이런데 나는 이런 차도 더 가질 거야.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하나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인데 이런 걸 나는 여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촥 건드려주는 게 현실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시내 나가보거나 하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임대, 임대, 임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점포 정리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죠. 점포 정리하면 가서도 또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이거를 전달해 주면서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물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잘그 사람한테 맞게끔 설명해서 비교를 설명해 주다 보면 어쩌면은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또내 마음을 알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가서 현실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꿈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꿈 얘기를 들어 꿈을 찾아주는 역할 그것도 쇼더 플랜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애텀이란 거는 정말 놀랍고 멋진 도구다, 멋진 기회다. 이거를 정말 놓치지 않도록 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거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망, 또그 사람들이 또 이거를 통해서 뭔가 보람적인 일을 할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도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시스템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 쫙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애텀이라든가 저기 굿모닝 애텀이라든가 목요원 이런 것들에 그런 시스템에는 매번 사람을 초대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초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 약속이 있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펑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본사 시스템에 계속 누구한테 초대를 시도하냐? 한 10명 정도를 시도하시는 거야. 10명 정도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몇 대마다. 그러면 계속 펑크가 나겠죠. 거절도 되고 펑크가 나고.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내가 한명 아니면 두명 정도 전부 다 후원하기가 너무 버겁죠. 특히나 이렇게 사이드 부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한 명이나 두명 정도, 내가 힘들면 한 명이라도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보고 왔으면,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줌 미팅 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초대를 했으면, 이렇게 옛날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만나서 또 때가 되면 저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줌 미팅에서는 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끝나면 그줌 미팅 거기서 다시 또줌 미팅으로 해도 상담을 반드시 하시면 좋아요. 아, 오늘 들었는데 어땠어? 물론 우리가 전체 미팅할 때는 반드시 그거 들었을 때 그거를 하지만 다 여러 사람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초대한 사람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꼭 아니면은 바로 위에 스폰서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줌 미팅을 바로 연결해서 오늘 이거 들은 거 어땠어? 하고 반드시 한 번쯤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반드시 아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희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반드시 초대하다 보면 2명 정도는 아마 초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굿모닝 애터미로 어떤 사람은 목요 원데이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초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나타나겠죠? 아니면은 거절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걸왜 해? 뭐 이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런 것들을 나의 관심 있는 일로 바꿔내는 일이 저희 애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요령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난뭐 단단하게 공부도 했고 단단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들어줄 것 같던 친구라든가 지인이 거절을 하는 순간 당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친구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절을 하면 당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 또한 계속 경험으로 쌓여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일로 바꿔내는 게 중요하고요. 초대한 후에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하라 그랬어요. 후속 관리죠.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너 이거 요번에는 굿모닝 애터미 들어왔으면 어땠어? 반응이 좀 좋았으면 그럼 목요 원데이도 들어볼래? 약간 종류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다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약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가 한번 요것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또 요거는 요게 중요할 것 같아 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서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약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가면서 100명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00명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길게 5년 아니면 6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1년 안에는 내가 100명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만드는 10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계속해서 추가해 가면서 계속 또 초대하고 신규를 계속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거는 신규가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멈춰 있다? 이거는 계속 거기서 고여버리게 돼요. 우리가 고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물이 있어야지 물이 썩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신규가 계속 되고 계속해서 복제해서 내려가면서 신규가 계속 발굴이 돼야지 내 사업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는 거. 이것이 숄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숄더 플랜 할때 나의 태도인데 내가 이거를 계속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초대를 해도 항상 내가 먼저 자세가 듣는 자세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하게 돼요. 생각이 변하면 어때요? 내 행동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짧게는 66일이 돼야지 내 행동이 변한다고 생각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66일이고 길게는 100일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인하고 계속 초대하고 내가 먼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서 내가 저절로 이제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동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게 꾸준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운명이 바뀐다 그랬죠. 결국은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모든 시스템에 다 조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월화수 뭐금 토요일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화수목금은 꾸준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찾으셔서 그걸 꾸준히 매일 습관처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면 나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미팅 할때 이건 언제 저기 초대할 때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홈미팅 할때 이제 스폰서를 초대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집에서 홈미팅 할 때는 누군가를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초대할 사람 명단을 짜고 계속 초대를 해서 과연 그 시간에 누가 올수 있을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할 때 내가 뭐 많이 초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명을 초대하겠다, 3명을 초대 항상 배수로 두 배수로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초대하고 싶으면 그거를 만약에 3명 초대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가, 아 이번에는 3명만 초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6명을 무조건 초대를 하세요. 그중에는 당일날 펑크낼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수로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 펑크가 나서 다못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폰서님들은 그런 거다 감안하셔요. 그렇지만 나 입장에서는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배수로 초대하는 거.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했죠. 네, 이 초대한 사람 주인이죠. 초대한 사람이 진지하게 초대한 사람 맨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듣고 뭔가 확 적고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나의 태도.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냥 듣다가 또 뭔가 적어야 되나? 뭔가 나 종이 좀 줘봐, 볼펜 좀 줘봐 이러면서 본인도 똑같이 적으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하신 분이 열정적으로 맨 앞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뒤에서 있잖아요. 초대한 사람 앞에다 놓고 뒤에서 이렇게 봐요. 얘가 잘 듣고 있나? 아니면 졸고 있나? 이거 보는데 그냥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덕트입니다. 아까 플랜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숄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일 때는 내가 첫 번째 소비자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내 자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첫 번째 소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써본 제품 중에서 좋은 거를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달해서 내가 다섯 가지를 쓴다면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나가 같이 똑같이 쓸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또 내가 써보고 좋으면 또 말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인데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품으로 전달하거나 누군가 전달을 할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대문이래요. 우리가 많이 이거 하잖아요. 그게 60%래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그냥 말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거 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내그 사람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브닝 케어다 그러면 이브닝 케어를 하는 순서도 알려주고 직접 해주고 만나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효과가 60%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이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자라든가 리플릿을 전달해 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지인인 경우는 뭐 가서 설명도 하고 하지만 지인이 아는 경우에는 가볍게는 사실은 그런 우리 리플렛에다가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내뭐 스티커라든가 나의 연락처를 딱 붙여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해요. 그거를 보라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15%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동영상을 또막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내면 잘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간헐적으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간헐적으로 딱 보내고 그거 봤냐 하고 이것도 반드시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 그거 봤니?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럼 아직 안 봤어? 그럼 꼭 봐봐. 그럼 또 누구는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봤어? 근데 어떻게 느꼈어? 이것도 동영상인 경우에는 조금 좀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거를 봤는지 좀 확인도 하고, 다 봤다면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냈을 때는 그 피드백이 있다면 그냥 그것만 보냈을 때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낸 사람도 있고, 봤다 하더라도 15% 효과가 없지만 그거를 피드백을 받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받으셔야죠. 피드백을 받고 후속 관리를 꾸준히 어떻게 느꼈는지, 그러면 또그 사람이 뭐, 난 이래서 이랬어 이랬어 이렇게 했을 때또 어떻게 그 내가 거기에 맞게끔 또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그런 후속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사지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줌으로 하시기는 경우에는 같이 다 펴놓고 제품을 갖다 놓고 자 이거 바르세요 하고 또 발랐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데모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한 다음에 우리가 후속 관리를 사실 막 등록해 놓은 거잘 못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등록을 다 해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대부분 한 35%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네번 정도 이렇게 조인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시스템에 계속 조인하는데 어느덧 그것도 23%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사업하고 싶다 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면 이런 데모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도 누군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4개월 이상 꾸준히 소비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요. 4개월 이상 꾸준히 그 소비자가 쓸수 있도록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전달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게 이거를 좀 작게 하면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한 5명에서 제가 한 25명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5명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게 있을 때또 직접 통화해서 할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달을 잡았을 때 매일 5명 만난다, 아니면 매일 10명 만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부업자 아니고 전업인 경우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위에 스폰서 중에 매일 10명씩 만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다니다. 내가 2호선 라인이다. 그러면 2호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쭉 후투시는데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다시피 월요일 날은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누구, 화요일 날은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꾸준히,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4개월 이상 꾸준히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라면 꾸준히 쓸수 있도록 계속 소비자 관리도 집중해서 철저히 하라는 거. 그래야지 그분도 완벽히 나와 복제감에서 이 가짓수를 늘리게 되겠죠. 맨 처음엔 2개 썼지만 또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집중해줌으로 인해서 3개 되고 4개 되고 나와 같이 제품을 쓸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또 사업 설명이라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설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에이코아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에이코아에서도 결국 뭐예요? 사업 설명이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이 있잖아요. 에이코아에서도 사업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매일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2명이고 3명이고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횟수가 많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했던 사업 설명이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는 날이 또 와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할수 있는데 내가 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수를 놓고 사업 설명하는 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연습 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